화났냐?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. 어떻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궁금한데 그러면은 아, 나 진짜 억울해서 못 살겠다 진짜로. 선생님도 게임 하시나요? 아, 저 게임을 안 합니다. 게임 하면 또 이제 할 얘기 많지.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면은 삶을 많이 포기해야 돼요. 그래가지고 게임을 안 합니다. 예를 들어서 이제 게임을 했다 그러면은 미친놈처럼 합니다. 제가 성향 자체가 뭐 하나에 빠지면은 미친 듯이 집중해서 그것만 하고, 어떤 목표가 있으면 이 목표를 빨리 보려고 무지성으로 달려가고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, 게임을 하면은 그 게임 안에서 목표가 생기잖아요. 그걸 보려고 게임에 시간을 많이 쏟거나 아니면은 현질을 너무 많이 해요. 그래가지고 제가 게임을 큰맘 먹고 시작해야 돼서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. 하나에 파고드시는군요. 심각하게 하나에 파고드는 편이라. 네, 그렇습니다. 그렇게 살면 목표는 진짜 무조건 이루실 것 같아요. 뭐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쁘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산 지가 오래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만 쉬어도 불안해서 못 살아요. 저는 무조건 뭘 하고 있어야지 이 불안한 느낌이 들지 않아서 저를 계속 굴려야 돼요. 채찍질을 그냥 계속 하는 편? 저는 요즘 모든 선택의 기준이 내가 행복한가여서 싫으면 안 하는데 그냥 무지성으로 밀고 나가야 끝까지 갈 수 있는 것 같아요. 이것도 제 기준인데, 행복한 거는 일단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기반 잡아놓고 나서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가 회사를 다녀요. 근데 행복하지가 않아요. 아, 내가 회사를 다니는 게 맞을까? 이게 아니라 회사는 일단 다녀야 되는 거고, 다니면서 이제 뭐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거죠. 근데 만약에 내가 회사를 다니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다, 그러면 회사 때려치는 게 맞죠. 기본적인 거는 무조건 챙겨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어서, 저는 이제 뭔가를 할 때 무조건 해야 되는 거라면은 뭐 좋고 싫고 행복하고 말고를 아예 안 따지고 그냥 하는 것 같아요. 그냥 예. 로또까지는 아니어도, 그러니까 먹고 살 정도만 되면은 하고 싶은 대로 해라죠. 근데 때려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할 때 ESTJ와 INFP가 극과 극이네요. 어떤 게 극과 극일까요? ESTJ, 먹고 살 수 있으면 모를까, 대책 없으면 해야지. INFP, 내가 잘할게요 그러지 마요. 내가 잘할게요 그러지 마요? 저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. 저거는 그 팝하고 돌려야겠는데?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. 양재사는 INFP님이 퇴사한다 그러면 맨날 제가 잘할 테니 퇴사하지 말라 그래요. 그러니까 누가 퇴사를 한다고 하는데 내가 잘한다 그런다고요? 뭘 잘해요? 뭔 말이지? 아, 그냥 달래주는 거라고.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. 부장님 진짜 계열받네 막 뭐라 했는데, 내 대신 미안해 이거잖아요 이거. 전 이해했어요. 저 진짜 이해를 좀 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, 무슨 말이든지. 그리고 이해를 하면은 또 기뻐하는 편. 제가 약간 그 살면서 오해를 되게 많이 받았던 게 있는데, 뭔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. 그러면은 그런 말을 되게 많이 해요. 왜? 랑 어떻게 그럴 수 있지?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. 근데 이게 저 사람이 뭐 잘못됐네, 나쁘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, 왜 그랬냐,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, 나도 그거 좀 이해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공감을 못한다 이러는데, 아니 이해를 시켜주고 나서 공감을 바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공감을 해보고 싶어서 이해를 하려고 물어봤는데 공감을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좀 당혹스럽네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때도 굉장히 많았죠. ENFP로서 ESTJ 너무 신기하고 똑부러지고 칼 같은 모습이 너무 부럽습니다. 피곤할 때도 진짜 많습니다. 좀 웃으면서 그냥 넘어가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짚고 넘어가야지 이게 해소가 되는 편이어가지고. 제가 F인데 왜? 라는 질문 맨날 듣다가 서러워서 울었어요 저번에. 그렇게 상처를 준 사람이 T라면, 그리고 또 이제 제가 T인 입장에서 이걸 대변하자면, 정말 궁금해서 얘기한 거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진짜 궁금해. 이게 너무 궁금해요. 어떻게 그렇게 된 건지 너무 궁금한데 안 알려줌. 안 알려줌. 맞아요, 저도 그렇게 들어서 오해 풀었어요 그때 울고. 진짜 이게 무슨 그 순간을 회피하려고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진짜 몰라요. 진짜 알고 싶어. 궁금한 게 죄는 아니잖아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. 반복적인 왜는 F를 슬프게 만들어요. 근데 저는 그런 이야기도 좀 하고 싶어요. 아니 내가 궁금해하는 걸 좀 공감을 해줬으면 좋겠어. 내가 궁금해하는 거 공감을 못하면서 자기에 대한 공감은 왜 또 못해주냐고. 자기도 공감을 좀 해주든지. 아니 사람이 모를 수도 있잖아. 모르면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, 그러면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
왜 이 궁금해하는 나를 이해를 못하고 공감을 못해가지고 화났냐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. 어떻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궁금한데 그러면은 아 나 진짜 억울해서 못 살겠다 진짜로. 저 진짜 공감 잘하거든요?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해만 시키면 공감을 진짜 3명 4명치를 해줄 수 있다니까요. 근데 왜 이거 공감 하나 안 해줘가지고 3명 4명치의 위로를 못 받고 앉아있냐고.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이거예요. 티들이 그것 때문에 억울한 거 알아요. 저는 그런 것 같아요. 딴 티들은 몰라요. 티 뭐 동호회 이런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.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. 그쵸, 휴먼이죠. 맞죠. 솔직히 티가 궁금한 거 애정이 있어서인데 애정 없으면 궁금하지도 않아요. 와 진짜 이거는 그 좋아요 어딨어? 나 좋아요를 지금 100개 누르고 싶은데 내가. 제가 관심이 없는 건 애초에 궁금하지도 않아요 진짜로. 그러니까 막 알 바가 없어 진짜. 관심이 있으니까 내가 궁금해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요. 가까이 계신 INFP도 그러신가요? 화났냔 말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? 합주하다가도 왜 화났냐, 밥 먹다가도 화가 났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두 분 원만한 합의 바랄게요. 아니에요, 뭐 합의 볼 것도 없어요. 버스 탔을 때 버스 카드 찍는 그런 거예요. 그냥 뭐 카드를 찍었으면 청소년입니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. 계속 이게 반복되는 거지 그냥. 화났어? 화 안 났어? 이렇게 이제 바로 그냥 틱틱 오고 가는 거죠.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형 화났어? 아니? 아닌데? 너무 행복한데? 이게 이제 NPC 마냥 계속. 아니 나 행복하다는 거. 아니 잠깐만, 내가 행복한 걸 왜 공감을 못해? 나 이해가 안 되네 생각해보니까. 아니 공감 드럽게 못하네. 그러네, 공감이 T와 F의 차이가 아니네요. 사람이 그냥 원래 서로 공감을 잘 못한다. 예. 아 F 공감 이거 아니네, 잘못 알려졌네. 일단 감정을 먼저 파악하고 나서 그거에 맞게 행동해주려 물어본 거라고요? 그게 생각해보면은 똑같은 입장이네요. 똑같은 입장. 당신의 감정을 파악하고 공감을 해주려듯이 저 같은 경우에도 당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을 해주려고 했다. 이 같은 포지션이죠? 약간 형태만 다를 뿐. 근데 이쪽에서는 공감을 못 해준다고 서운해하고 응? 이렇게 되는 거고. 맞죠? 그러니까 이기적인 거네 라고 할 뻔. 농담이에요. 여기 F분들 그 농담입니다. 상처받지 마세요.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가 여태까지 받아왔던 그 설움들 이게 지금 튀어나와서 그렇습니다. 제가 진짜 그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제가 그 빨리 공감해주세요. 내가 진짜 어떻게 살았는데 빨리 공감해주세요. 아 진짜 F분들 공감 진짜 잘해주시네. 아 오늘 힐링 거하게 하고 갑니다 진짜로. 성능 확실하시네. 감사합니다. 가끔 보면 F가 T가 소시오패스인 줄 아는데 아니라고요. 저도 약간 그런 취급을 받았던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. 네. 해답을 찾아주는 게 좋다고 하는데 맞나요? 해답? 만약에 연애를 하고 있어요. 그 상대가 회사에서 어떤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, 화가 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만약에 했다고 쳐봐요. 이거를 해결해 주려고 하진 않아요. 아니 어차피 내가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뭐 부장님이 갑자기 막 착해지고 이런 것도 아니고 회사 업무가 갑자기 막 확 줄어가지고 밥을 막 1시간 반씩 먹어도 되고 이런 일은 없잖아요. 그러니까는 함부로 해결을 해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. 근데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거나 이럴 때는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내 입장 정도 하나는 비춰줄 수 있는 거죠. 그 정도? 네. 제가 좀 꿀팁을 드릴게요. 그러니까 이 T는 몰라. 나 T 모르겠고 ESTJ가 이제 좀 더 특정이 되니까 제 입장에서 이야기하기에 ESTJ한테 뭔가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내가 막 이야기를 꺼냈다? 요거 어쩌면 자존심 상해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왜냐면은 우리 아들 딸에게 아 공부 좀 해라, 컴퓨터 좀 그만 봐라, 나 지금 컴퓨터로 인강 보고 있는데 컴퓨터 좀 그만 보래, 눈알 돌아가지, 예 이런 느낌으로 아 나 지금 내 고민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이미 엄청난 해결 방안들을 딱딱딱 해놓고 차곡차곡 진행 중인데 갑자기 여기서 아 아직도 못했냐, 내가 해결해 줄게, 그런 것보다 응원한다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더 유하게 흘러갈 수 있는 것 같아요. 가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예민한 경우도 있기도 하거든요. 모든 상황에 그런 건 아닌데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 집중을 방해받았다라고 생각을 할 여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.
연애할 땐 ESFJ가 되는 남자. 아, 저번에 테스트 했더니 연애에는 ESFJ가 되더라고요. F들은 고민이 있을 때 해결이 필요하다면 애초에 여러분이 전문가가 아닌 이상 여러분께 연락하지 않았을 거예요. 아, 그렇죠. 그래서 저는 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을 해주겠다라는 스탠스로 뭘 듣질 않습니다. 그냥 내 생각은 이래, 이것만 얘기하지. 맞고 틀리고 몰라, 나는 해결 몰라, 네가 해. 많이 해. 약간 그거에 대해서는 선을 안 넘으려고 하는 편이에요. 근데 그게 F 사용법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니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일단 무지성 공감으로 상황 판단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. 완벽한 해결법이 있으면 알려줘도 괜찮아요. 하지만 아무리 완벽한 해결법이 있어도 일단 위로가 먼저예요. 아, 직진 후 좌회전처럼 위로 후 왜? 오케이. 이해완. 아, 썸네일 예쁘다고요? 감사합니다. 저 눕기 따는 거 배워가지고 사진 있잖아요? 이거를 쫙 벌려가지고 모서리 하나 손수 이렇게 다 지워. 아니,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? 방법이 있나? 내가 몰라서 이렇게 하나? 엄? 엄 떴다. 있네. 기능 있네. 한 번에 하는 거 있네. 아, 진짜 지금까지 뭐 했냐 진짜. 딸깔딸깔 몇 번이면 한다고요? 아, 진짜 돌아버리겠네. 여러분, 저 지금 마음이 많이 어려워요. F식으로 위로 좀 해주시겠어요? 그럴 수 있어요? 와, 힐링된다. 어, 뭐야, F식 공감 성능 확실하네. 아, 이 맛에 공감하는구나. 감사합니다. 여러분 덕분에 지금까지 했던 그 시간들 하나도 아깝지 않아졌습니다.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많이 공감해 주시는 거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왔던 길이 틀리지 않았다, 확신이 서는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손수 열심히 눕기 따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